주식을 그래서 참 이게 잘 하고 싶으면 진짜 그런 게 필요해요.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경험인데, 경험이죠, 경험. 근데 연구하고, 분석하고, 또 이제 관찰하고, 그리고 내가 했던 데이터들과 뭐 기법이나 이런 확률을 통계를 내고, 이런 게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지 내가 어떤 종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사례들이나 그 변화들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그 시나리오라 그러죠.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내와 승률이 높은 사람이면 승률이 내가 높은 사람이고 그 손익비를 잘 계산한 사람 같으면 내가 기준에 안 맞을 때 이렇게 잘라줘도 다음번 매매에서도 복구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손실은 짧게 뭐 수익은 적당히 크게 먹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계좌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, 나중에는. 근데 손절이나 손실을 하나도 안 보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. 손해를 할 때는 짧고 자르고 또 수익 날때좀쭉 먹어주고 그렇게 해서 계좌를 만드는 게 원래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요, 잘하는 분들이. 근데 초보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그런 부분이죠. 손해를 나는 절대 안볼 거야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버리면 손절을 안할 거야, 손해를 안할 거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길게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게 안 물릴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내가 실패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패하는 걸난 인정 안할 거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, 이런 마인드는.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로 갈수록 더 중요하고 중장기 매매도 안 중요하진 않거든요. 근데 내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거고 매수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. 매수의 이유가 있으면 그 매수의 이유가 만약에 사라지잖아. 그러면 큰 손해가 입기 전에 손절을 하든지 이렇게 대응을 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래야지 이 매번 상승장만 있는 게 아니니까 횡보장이나 하락장에 왔을 때는 이런 원칙을 안 지켜주면 초보분들 중에서 나는 손해보고는 절대 안팔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근데 그런 마인드는 사실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. 거의 수익 낼,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익 낼수 있어도 언젠가 한번 내가 잘못했을 때 계속 이렇게 잘못돼서 물려가지고 이런 지금 같은 하락장이 와버리면은 벌었던 돈까지 다 잃어버려요. 그래서 항상 조금 주식을 하지 마시던가 내가 주식으로 뭔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들면 주식으로는 내가 그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확률, 승률을 올릴 수는 있는데,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게임이긴 한데,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. 내가 틀릴 수도 있다. 그리고 내가, 실패할 수도 있다. 실패라는 게 이제 종목을 맞추는 걸 나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,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돼, 진입할 때. 그래서 이때 반드시 내 예상대로 안 가면 대응을 해주고, 잘 가면은 수익을 내고, 공부할 때 승률이 그래서 60%만 나와도 계좌가 이 원칙만 잘 지키면 계좌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. 60% 승률만 잘 지키면. 근데 아예 손해보고는 절대 못 팔겠다고 무조건 존버하고 버티고 이런 마인드만 가져버리면 진짜 주식 투자로는 돈을 진짜 물론 100%는 없으니까 하지만 거의 벌기가 어려워요. 네, 그거를 되게 많이 착각? 오해를 하는 초보분들이 많은데 좀 안타깝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조건 손해를 절대 안 보고 수익 내는 고수는 없다. 고수도 손해를 보고 손실을 짧게 자르고 그 다음 또 수익 내고 하니까 이게 계좌가 올라가서 고수인 거지. 이게 무조건 버는 사람은 없어요. 100%, 그러니까 어디 가서 강의를 또뭘 하든 100%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. 사짜라고 보면 돼. 사짜. 시장을 100%로 갈 거다. 100% 오르는 종목입니다. 100% 수익 내게 해주겠습니다.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다 사짜입니다. 진짜 제가 이거는 100% 장담할게요. 중식에 대해서는 저는 100% 얘기 안 하지만
이거에 대해서는 100% 장담할 수 있어요. 그런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. 주식의 방향에 100% 어림없습니다. 무조건 먹는 사람은 없어요. 무조건 올라갈 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.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확률 게임을 하세요. 확률 게임. 확률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는 거는 냉정하게 봐서 안 될 확률인 종목은 빨리빨리 자르고 좋은 확률은 쭉 먹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최종적으로 수익 손실 가지만 이런 식으로 내 계좌를 만드는 게 목표죠. 정확히는 이렇게 계좌가 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계좌가 됩니다. 이렇게 수익 손실 나다가 한번 운 좋게 얻어 걸려서 쭉 먹어요. 그 다음 또 이렇게 수익 손실 나. 쭉 먹어요. 한번 운 좋으면. 그 계좌가 이런 식으로 상향이 돼요. 어차피 이런 그림이긴 하죠. 짧게 보면 손실 수익 손실 하다가 쭉 한번 얻어 걸릴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중에 올라가게 되거든요. 이 고수들 계좌는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다 그런 식으로 되기 위해서 좀 마인드를 한번 다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